추워 씨. 아까 그거 말씀해 주신 것도 다 맞았어요. 뭐가 뭐 말했는데? 있어요. 근데 기억이 안 나. 예, 네, 기억하지 마세요. 이제 세 번째. 한번 보면 나 잊어버려. 어떻게 그거 마시는데? 뭐? 뭐? 너 잘 마셨어. 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예, 봐드릴게요. 예, 잠시만요. 아니, 여기. 어머야, 어디 갔냐? 어, 뭐냐, 이거? 야, 왜 이게 화면이 작아졌지? 다시 좀 해줘봐. 어, 밖에 나가 떨었더니 진짜 추워 죽겠네. 아, 진짜 추워요. 아까도 쫓겨다니고 밖에 나갔다가 담배 피고 왔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눈썹 문신해야 되겠다, 이게. 자, 어쨌든. 눈썹 깎았어요. 눈썹 깎았니? 어, 그거 있잖아. 왜 뭐 하는 거 있잖아. 그거 좀 해봐봐. 얼굴이 예쁘게 생겼구만. 눈썹이야? 응? 네. 야, 피부가. 그리고 다녀요. 어, 피부가 죽인다. 피부가 이쁘다. 어, 자. 어쨌든, 우리 고시기주님. 너는 원래, 어? 네 고집이 약간 드러앉아 있다. 점을 똑같이 볼 수 없으니까, 씨발, 말을 좀 바꿔서 해야 되겠네. 옌배가 직성은 지랄 맞은데, 너도. 야, 나 끼리끼리 다 뭉쳐있냐? 이것도 다 점 봐주는 애들? 아니요. 참나. 직성은 강한데, 마음 여린 내 기주다. 어? 남한테 져서는 안 되는 사주야, 너. 알지? 남한테 지면 화기증이 나고 우기증이 나. 나를 다 받아, 다 바라봐줘야 돼. 너 몇 월생이니? 1월 5일. 예은병아, 신의 사주. 너도 신기요. 이 씨발, 이것저것 다 붙어 앉아있으니, 씨발, 인간으로 살기 힘들지. 그치? 어? 신기라는 건 뭐냐면, 조상에서의 신기는 다 있어. 근데, 너 같은 사주는, 원래 공부를 많이 쳐하던지 해갖고서, 씨발, 나랏밥을 처먹었던지, 아니면 화려하게 살 사주야, 원래. 남 위에서 이렇게 뭐, 컨트롤 하면 살아야 돼. 공부를 많이 쳐야지 그랬냐, 그러면. 놀지 말고. 후회가 되지? 네. 그거 봐. 어, 왜냐면, 네 사주는 있잖아. 남 머리 위에 올라서서 컨트롤 하고 살아야 될 사주고, 남한테 이게 지적질을 하고 살 사주야, 원래. 어? 어? 근데, 뭔지 모르게 요즘 날에 자꾸 우울하다, 니가. 맞아요. 어. 그냥 뭔가 뭘 하고 있어도 하는 것 같지 않고. 그냥 다 기생사주야. 어떻게 오늘 다 넣어준 것도 다 기생사주야. 씨발, 짜증 확 나네, 또. 남자도 기생사주. 어. 어? 기생사주 태어나서 기생지는 못 해먹는 사주고. 어? 네. 어? 우울한 사주야. 네. 기생짓을 해도 똥물 넘어와, 만약에 하면. 똥물 넘어온 게 뭔지 알지? 아니요. 아이씨, 뭐 먹으면 씨발 소화 안 되면 똥물 넘어온다 그러잖아, 우리가. 아, 네네. 어, 그런 거야. 어? 자존심이 강한 뇌기주고, 어? 모든 나를 바라봐주는 걸 좋아하는 사주야, 원래 네가. 그러면은, 원래 무대 위에 올라가서, 뭐, 이렇게, 무대도 큰 무대 있고, 작은 무대 있고, 막 그래, 원래? 어? 뭐라도 막, 날 바라봐주는 걸 좋아하는 사주인데, 지금은 그걸 안 하고 있는 것 같아. 네, 맞아요. 그치? 어? 그래서, 화기증이 나고, 우기증이 난다. 또, 인간으로 지금 가슴 아픈 일이 많았다, 그러신다, 니가. 네. 어? 뭐, 똑같이, 뭐, 씨발, 사랑아리도 많이 했고, 어? 사랑아리? 그래, 안 그래? 얘인데, 이 전화장 어떻게 갖고 가야 될 거죠? 그래서, 그냥, 요즘 날에 있어서는 다, 모든 게 다 귀찮아. 네. 귀찮지? 네. 자포자기, 막, 씨발. 가슴이 너무 아파, 지금. 뭔지 몰라, 옌벽 가축. 왜 가슴이 자꾸 아파, 얘는? 가슴 아파, 안 아파, 너? 네, 지금 요즘 기분이 너무 안 좋아요. 그래. 뜻대로 만들어 뭐가 다 안 돼. 네. 직업상을 말하면 안 되잖아, 여기서. 씨발, 어떡하지? 이거, 직업 말해도 안 되잖아, 여기서는. 아, 씨발, 뭐 막히는 게 많아. 막히는 게 너무 많아. 지금 만나고 있는 남자친구. 그리고 가슴 아리 있다고 아까 얘기했잖아. 너 있잖니? 그, 저거 있잖니?
예전에는 네가 자존심이 강해서 남자들한테 이렇게 튕기긴 했는데 씨발 이번 남자는 왜 네가 이렇게 다 져주고 앉았고 씨발 뜻대로 만들어 이용 못하겠냐 너 야 짜증나 요리는 못해 네가 그래 안 그래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치? 네 직장이 원래 네가 다 뜻대로 질러버려야 되거든 원래? 근데 이번에 가스마리가 답답함이 네가 뜻대로 요리를 못한다 그냥 다 좋냐 씨발? 어? 또 의심도 생기고 뭐가 자꾸 너 안 좋아 뭐가 그 답답하고 우울해. 네, 맞아요. 얘는 지금 돈이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어? 이 가스마리가 있잖아. 사랑 가스마리야, 씨발. 그래갖고 있잖아. 딴 거. 예전에는 남자들한테 뭐, 씨발, 콧대도 세우고, 콧대 높네. 콧대도 세우고 지랐는데, 지금 이 남자한테는 절대 그걸 못하고 앉아있어. 그래서 더 화기증이 나있어, 여기가. 괜히 끌려. 그래, 안 그래? 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래, 사랑 아니야, 그게, 옌병아. 그걸 왜 그러냐면 신가신이 만났어 너한테는 남신이요? 너가 여자지만 남자 같거든 성격이? 맞지? 네 근데 네. 너한테 남신이고 그놈은 있잖아 분명 여신이요 네 어? 그래서 청춘과 청춘이 딱 눈 맞았어 네 그래서 걔가 너무 이뻐 보여 씨발 어떻게 할지 몰라 모르겠어 분명히 속에서 천불 나는데 니가 꾹 참아지고 말하고 싶어도 말 못해 니가 맞아요. 야 이거 남자를 말해줘야 되는데 이거 이 전문 있잖냐. 이거 네. 인연이거든 이건 인연인데 이거 인연은 남자를 적어줘야지만 내가 어떻게 해결을 해주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얘는 지금 직장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그 남자 얘기는 그 이름만 얘기하지 말고. 네. 몇 살이냐? 91년 음력 8월 17일. 그러니까, 다른 거 필요 없어. 그냥 91년만 주면 돼 옌병아. 자꾸 뭐 떠들어 그다. 아유. 자, 걔는 여신의 할머니의 선녀바람이 들어앉아있어, 얘야. 걔도 보통 아니야. 걔는 진짜 지 말이 딱 A면 A 해야 돼. 뭔 말인지 알겠어? 어? 나를 따라와라. 여자, 약간 젊은 넘치고 고지식한 면도 있어. 지밖에 몰라, 이기적이야. 그치? 어? 맞지? 그래서 네가 화기증 나는 거야. 어? 나한테는 굉장히 프리하면서, 씨발, 너한테는 프리하지 못해. 니가 가슴 아리가 들어 앉아있다 얘야 너무 근데 걔가 좋아 어? 저희는 인연이 아니에요 인연이에요 니가 있잖아 인연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니 혼자 가슴 아리 하겄냐? 애씨발 때려쳐버렸지 그냥 그지? 근데 헤어지자 말 하루에 몇 번씩 하고 거의 지금 연락도 어 그니까 니가 좋아하는 거야 니가 마음이 너무 가슴 아리가 들어있는 거야 근데 내가 걔가 좋아 니가 걔가 좋다니까 그게 아니여. 걔도 너 싫지는 않다, 야. 근데 그건 있잖아, 저기, 뭐야. 고삐 풀린 망아지요. 고삐 풀린 망아지. 여신의 바람이 들어앉아 있잖니. 뭔 말인지 몰라? 야, 이거 방송 다 나가는 건데, 이거 괜찮겠어? 괜찮아요. 그런데, 어쨌든, 말은 그렇게 짓부려도, 애는 정은 많은 놈이야, 그게. 네. 어? 말은 막 지랄하고 짓부려. 왜냐면 그 놈도 자존심이 세갖고 짓불도 없는 것이 씨발 자존심 겁나 세네, 옌병아. 그지? 어? 그래서 네가 더 속상한 거야. 근데 네가 지금 나쁜 남자를 좋아하는 거 아니야, 옌병아를. 그래, 안 그려? 네, 이거는 신가신이 움직여지는 사주라서 네 마음대로, 걔도 마음대로 지도 있잖아. 말을 줄려놓고 있잖아. 약간 후회할 때가 많아, 그 놈도. 자존심을 부리는 거 똥바짝 부리는 것 뿐이야 얘야 너 같은 애 없어 어디 가서 구해도 알지? 어 알지? 네. 어 좀 있어봐 좀 있어봐 올해는 네가 좀 답답할 수 있으나 내년은 좀 더 편안하고 뭔지 모르겠지만 이거 지금 뭔가 끈이 약간 이렇게 흔들림이 보여 흔들림이 뭔지 알지? 어? 걔는 여신이라고 했잖아 내가 씨발 그 새끼는 여신이란 말이야 끼가 다분하단 뜻이야 알지 너 예감 네. 어, 끼가 다불한 놈이야. 그거는 뭔가 좀 이건 여기까지만 전 봐줘야 되겠다. 씨발. 해결책을 여기서 말해줄 순 없잖아. 그치. 어, 이모 말한 거 다 맞냐 안 맞냐? 맞아요. 어, 나머지 해결책은 있잖아. 용군이한테 부탁해라. 내가 떠들어 줄게. 더 이상 말하면은 있잖아. 이거 방송 나가야 돼. 골치 아파. 알았지? 야 이쁜아.
너도 끼가 다불하냐는데 왜 씨발 목매냐 연병하고 앉았네 하냐 진짜. 너도 끼가 다불하냐는데 왜 거기다 이렇게 요 목매고 앉았냐 씨발. 에휴 내가 불쌍히 절에 가면 말은데 씨발 너도 불쌍하다 씨발. 어쨌든 아 이모가 오늘 어쨌든 고시기주. 너도 우리 같은 끼가 약간 접목돼 있어서 뜻대로 맘대로 안 되는 인간을 만난 것 뿐이야. 알았지? 알았지? 나중에 궁금하고 있으면 나한테 전화해. 네 알겠습니다. 여보세요? 감사합니다. 네. 예, 예, 예. 좋아요 눌러줘요. 네, 네 알겠습니다. 평생, 감사합니다. 평생 소장하세요 이거. 감사해요. 네. 궁금하고 있어 나한테 물어보라 그래 나중에. 자기가 말해 나한테. 네. 그걸 더 깔 수는 없어. 잠깐. 네. 더 깔 수는 없다고 네. 그거를. 끝.